间历史40年的一家店，我们进来看看。서류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고, 이제 편하게 쓰는 거는 이제 그냥 다른 모양으로 이제. 이 세 종류는 이제 그 개인 도장인데, 크기는 보통 이제 6푼이나 이제 7푼이거든요. 이제 6푼은 18mm, 이제 7푼은 21mm 해서 이제 기호에 따라서 뭐 글씨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7푼 하는 거고, 좀 그냥 보통이다 하면 그냥 6푼 하시는 거예요. 찍는 용도는 이제 뭐 이렇게 사업자 영수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은행 도장이나 뭐 이런 거 찍는 거고요. 在韩国印章的使用方式跟台湾是差不多的，会用于银行开户、契约签订、公司证明、合同等等。每个人都会有属于自己的印章。公司章的部分，在韩国有一种双圆圈的造型。这反而跟日本的文化比较像，台湾的公司章比较多是一个大的方章和负责人章，就可以做使用了。뭐이거는이제결제도장인데여기는이제그성이들어가고여기는이름이들어가서요이런이게결제를써있고뭐팀원팀장이렇게쭉있잖아요이제여기안에다이제결제받는거예요이런식으로그리고이런도장은이제뭐이런데찍는거긴한데뭐이렇게그스탬프식으로이거대만제품인데이것도예뭐이런식으로이제이렇게스탬프찍어서이제뭐이렇게나오는게있고요그리고이거는이제단체도장인데이렇게무슨뭐단체나무슨뭐기관들이제직인으로이제서류에이제뭐확인도장같은거죠이제우리단체가인증한다뭐이런확인도장으로이렇게찍는거예요다른종류있는것처럼쓰기나름인데뭐기본적인설명은뭐그런거지네뭐섞어서도하고이거는혹시이거는한글맞죠한글인데그전서체라고그진나라때그갑골문자뭐거기서이제처음에만든전서체가있잖아요초기가이런건데이제여기서이제한글을이런것처럼이제좀변형을한거죠이런단체도장에서이제많이쓰는그직인그네모난거이런거다전서체거든요이런게한글인데좀이제많이포화하는거아三角形哎好可爱哟这个好可爱哟결제이제사장님이결제할때찍는거선생님들이결제도장그거고요이거는일반도장네일반인이제우리같은사람이이제은행통장만들고글을찍는데사인대신쓰는거이거는사인만대신쓰는거이건직인이거는직인도장이것도회사직인도장이것도회사직인도장이거는통장만들고사인대신쓰는거이런거는이거는결제학교선생님들이나이제사장님들이이제결제이제최종적결제될때사인대신이것도찍는거对韩国印章想要进一步了解吗？欢迎到传家手工印章洽询哦。